반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그런 특성들을 인지한 아이들이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장가의 그런 음악적인 독특한 특성들보다도 그 자장가를 부르는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사랑 섞인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어금니 꽉 깨면 저정을 안 돼요. 진짜로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맞습니다. 얘야 네가 자야 네. 내가 빨리 그러니까. 드라마를 본단다 이런 마음으로 네. 저는 아들 재울 때 정말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거보다도 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렇게 이거 불러줬더니 애가 또 잘 자더라고요. 노래와 상관없이 이 리듬에 맞춰서만 이렇게 해주면 애가 잘 자던데. 그렇죠. 뭐 리듬에 맞춰도 있고 이게 접촉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아~ 이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관련돼 있을 거라고. 아~ 네. 결국 좋은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는 뭐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의 떨림서부터 모든 게 사실 진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생체에 얼만큼 반영되는 그런 리듬을 가진 것이냐. 우리 몸하고 얼만큼 네네. 맞아 있는 거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감흥을 그렇죠. 주기도 하고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아이한테 도움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전부 귀로 들리는 소리 위주로 했잖아요. 네. 그 옛날부터 이제 사람은 통증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무슨 치료하는데 소리를 많이 쓴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소음이에요, 이것도. 소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귀로만 듣지 않고 이렇게 피부라든가 촉감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아, 저 그거 알죠. 네. 엄마들이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네. 약손 정민이 손 그렇습니다. 배는 똥 빼 그럼 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준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 손을 가지고 이 소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혹시 그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전체를 타고 있는 분들이 책을 들고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딸가락 딸가락 아. 하는 소리가 그 주기가 자자 그러면서 자장가의 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맞아. 우리 자장가 이렇게 두드릴 때 한 1초나 0.5초에 한 번씩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아. 그걸 톡톡 하면은 그게 뇌파한테 자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진짜 그렇죠. 우리 아들도 8살인데 안 자다가도 자장 하다 보면 저도 자요. KBS